귀농귀촌을 결심한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조사했나요? 예, 5위부터 1위까지가 있습니다. 5위가 일단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. 아~ 네, 이게 5위였어요. 사람들한테 다 똑같지 않아요? 뭐 시골에 대한 약간의 그 로망이 있는 거죠. 시골은 좀 약간 인정이 많다. 누나 먹고 네. 이렇게 나눠 먹죠. 나눠 예. 4위가 이제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. 자급하기 위해. 유기농 야채 뭐 이런 거. 그렇죠, 그렇죠. 스스로 좀 해서 먹는 거죠. 상추나 이런 것도. 3위는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서. 이건 진짜 귀농이죠. 이건 성향. 예. 2위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하고 싶어서. 그게 클 것 같아. 1위는 누구나 공감하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. 그게 네,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1위에서 5위 중에 혹시 뭐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? 외가가 시골에 있었는데 확실히 그때 채소나 뭐 쌀 이런 거는 진짜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외가에서 뭐 들어오는 그런 곡식들을 안 받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예요. 마트에서 사는데.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일 수 있어요. 아까 4위네요. 그러니까 안전한 식품을 스스로. 제일 좀 건강한 건 공기랑 그 자기만의 시간 아닐까요?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. 2위요?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네, 자유로운. 많이 얽매이지 않은. 저는 시간에 안 얽매이는데도 불구하고 늘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놀고 싶고 하물며 출퇴근 시간에 칼같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냐 이거지. 그렇죠. 그다음에 또 아까 1위 건강에 대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숙면을 했던 것 같은데 언제서부터인가 나이가 좀 들면서 안 돼 그게 숙면이 안 돼요. 왠지 좀 자연이 많은 데서는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귀촌이나 귀농에 대한 로망은 다 있는 것 같아.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